XSFM입니다. PODER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객잔. 그렇고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도 익명을 요구하셨고 부끄럽지만 미대생이지만 네. 정말 최선을 다해 뽑았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요파씨를 친구한테 소개받고 최근 듣기 시작해서 너무 재밌어서 단숨에 파란 요파씨부터 빨간 요파씨 그리고 외가리 요파씨까지 순식간에 정주행한 잉여 대학생입니다. 네, 어떤 네. 분은 지나가다가 이제 어디 자연과 가까운 곳에 가시면 외가리만 보면 블루투스 헤드셋을 씌우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네네. 네. 자, 뭔가 사연을 보내고 싶어 저의 인생 중에 좋게 된 일들이 있었나 하고 되돌아보다가 저의 암울한 대학 생활을 장식해 주었던 수많은 일 중에 하나가 생각나서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친구도 듣고 있을지 몰라서 익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죠? 네. 의미 없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곧바로 문자가 올 거예요. 예, 네, 문자가 안 오면 본인이 자랑질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네. 저는 요파 씨의 불가촉 천민, 신분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핍박받는 미대생입니다. 네. 미대라고 안 뽑힐 것 같지만 계속 쓰겠습니다. 저는 개인 작업이 위주인 여타 미대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별 과제를 많이 하는 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소 과제. 이과는 뭐 이거 묻기도 잘해. 네. 아까는 동양학과, 지금은 네. 조소과. 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과입니다. 아, 그래요? 못하는 게 없는 분들이에요. 아, 그런데 일주일 내로 차를 만들어 와라. 뭐 이런. 정말 모든 재료를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 저는 감히 미대 갑오브 갑이다. 아, 진짜요? 아, 미대생들끼리도 부탁을 하는 존재죠. 아, 이거 좀 어떻게 만들 수 미대계의 있을지. 공병대군요. 아, 그렇죠. 네. 아, 이 사람들은 채찍이 없이도 피라미드를 만들어내. 네. 아, 제가 볼 때 피라미드는 외계인의 소용이 아니라 아, 조석과에서 만든 거다. 네. 전 이집트의 이집트 대학 조석과 학생들. 이집트 대학 조석과 학생들이 작품이다. 최근작이다. 네. 조별 과제. 예.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매해 졸전마다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관광객들은 모른다. 아, 조별 과제를 많이 하는 과 조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 하지만 밤을 새면서 수없이 밀려드는 과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다른 미대들과 똑같네요. 때는 제가 제일 바쁘고 정신없었던 3학년 때의 일입니다.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다른 전공과 다르게 네. 제일 바쁜 게 3학년인 이유는 네. 4학년들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확정됐어요. 거의 말씀 안 하셨는데도. 졸전시다라고 합니다. 졸전시다. 네. 내가 네 시다발이다. 이런. 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드디어 네 시다발이가 되다니. 네. 이런. 네. 대학에 와서 뭘 했는지도 모르게 후다닥 2년의 시간이 지나고 3학년 1학기가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 전공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 과제에서 좋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조원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모두들 생각하실 겁니다. 아, 모든 대학생들이 다 겪는 문제인데 이걸 조석과는 가장 심각하게 겪는다. 네. 조 작업을 하게 지시하시는 교수님들마다 조 만드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과제를 하도록 허가해 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으흠. 랜덤으로 조를 짜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죠. 아, 인생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이네요. 네. 예. 제가 들었던 그 3학년 전공 과목의 교수님은 랜덤으로 조언을 짜주셨습니다. 저희 조언은 저 포함해서 3명으로 저와 동갑인 남자 1명과 저보다 한 살 많은 같은 학번 언니 1명과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으흠. 동기 남자애는 원래 알던 사이였으니 괜찮았고 이번 수업에서 처음 만나게 된 나머지 언니 한 명도 인상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언니는 과제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성을 포기하고 한 마리 난폭한 곰 같던 저와 다르게 네. 다른 많은 맹수가 있는데 네. 가장 무서운 곰 그렇죠. 예. 말투도 옷도 매우 여성스럽고 욕도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말투에 괄호 열고 요 내용이 참 재밌어요. 네, 어머 라든지 아, 그 어머도 안 한다 이분은 어머 하나로 네. 아니 어머라고 말했어 세상에 천상 여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집안에서 공주처럼 곱게 자란 티가 났습니다. 어머 하나 때문에. 네.
가르고 쉽게 말해 부티가 났습니다. 네. 네.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에버리지실 것 같은데, 선배 언니가. 근데 곱게 자란 이 언니의 캐릭터는 조금 독특해서 학교 오전은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프다. 아하. 네네네. 이제 아까 했던 말 죄송합니다. 네. 네. 학교는 집중이 안 되니 싫다. 이게 무슨 게임 오브 드론 왕좌도 아니고. 네. 네. 등등 절대 학교 교실에서는 조과제를 하기 싫다면서 저희에게 매번 만날 때마다 카페에서 작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카페. 저는 한정된 생활비에서 아슬아슬 살아가는 부유하지 못한 대학생이어서 매번 만날 때마다 가락을 워낙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서 카페에 가는 것은 부담이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 저는 그래서 요새 대학교 앞에 땡땡박스나 네. 땡앤땡스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네. 대학교 때 커피 마시러 어디 갈 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저 비싼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대학교 앞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앞에 커피숍을 어쨌든 가면은 오전 시간에 들리면은 네. 학생들이 진짜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풍찬 노숙을 하고 있어요. 보면서 아 이해된다. 이 돈을 뽑자면 절해야겠지. 그렇죠.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냥 좀 싸게 받는 동네 샵들이 생기는 게 낫지 않나 네.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네. 그래 커피값은 대학생에게 매우 부담이다. 그렇죠. 게다가 언니가 가자고 하던 카페는 대부분 과제용 뭐 물음표를 치긴 하셨습니다. 과제용에 네. 싸고 오래 앉았을 수 그죠? 있고 자리 넓고 와이파이 빵빵하게 잘 터지는 곳이 아니라 마치 파워 블로거들이 블로그에 올릴 법한 비싸고 예쁜 카페들이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하지만 워낙 언니가 강경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나 거기 갈 거란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카페에 가서 작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바보였죠. 괜히 거기서 돈 없다고 그러는 것도 뭔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쓸존심이죠. 근데 2,000원에 마실 수도 있는 걸 8,000원에 마셔야 되면 그쵸. 존심 부려할만 하죠. 네. 네. 한 살 차이였지만 언니니까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도 하고요. 대학생 이게 제일 문제야. 20세 대신 21세 대신 대학생 여러분 21살짜리 얘기 듣지 마세요. 니들 다 애기입니다. 50보 100보죠. 네. 아, 이럴 때 참 언니란 호칭이 차라리 없다면 이름을 부른다면 과연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아 맞아요. 전대 문화라든지 호칭 문화가 네. 이미 이제 너무 그 높여주는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안승준 군도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아요. 네. 근데 안승준 군은 영원히 안승준 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만날 때부터. 네. 그게 한 살 터울려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빈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20살 넘고 나서 그나마 좀 좋은 점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저희도 그냥 꾸준하게 학교 강의실에서 하자고 계속 얘기해도 싫다고 하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렇죠. 또 한 명이 싫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걸 또 다수의 그걸로 하기가 또 반대로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머 안 돼. 어머 안 돼. 자꾸 이러면. 그러니까.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게다가 매번 만날 때마다 거의 다른 데서 만나서 저는 무슨 조별과제가 아니라 카페 탐색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어느 정도 흐르고 또 조모임이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언니가 과제하기 좋은 카페가 있다. 과제하기 좋은 카페가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늙으면 30년 후에 이제 부동산 보러 다니는 취미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조별 과제가 많다고 해서 조석가는 보통 이제 진짜 막 돌을 다루고 쇠를 다루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그 차고 같은 데서 작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카페에서 그 아마 이제 아이디어 회의 이제 주로 이제 컨셉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카페가요 이제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카페라 네. 내부를 상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언니에게 밀려 가자는 카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디에 가려나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고 도착한 그곳은 그곳의 이름은 공주가 사는 궁전 같은 카페였습니다. 바로 열고 지금은 사라진 곳인데 이름 써도 될까요? 걸어 닫고 지금은 네. 사라졌으니까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이거가 홍대 그 놀이터 옆에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지하에 있었어요. 예, 다른 데도 있는 건가요? 다른 데도 있어요. 아, 이게 네. 지점을 여러 군데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 공주가 사는 궁전 같은 카페. 네. 정말 호불호가 나뉠 수 있지만 브랜딩의 개념에서 보면 엄청난 성공작일 수 있어요. 네. 저는 거기를 데려갔던 여자를 과감하게 찾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UMC를. 걔가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공주 어차피 서로 이제 카페에 네, 들어갔던 다른 인생 살고 있으니까 계셨던 모든 공주분들이 네. 아, 악마가 나타났다. 지금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그 여자분은 자기가 왜 채웠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유는 아, 공주가 사는 궁전 같은 카페였어요. 결정적인
네. 이유였답니다. 저희 취향과는 180도 다른 이름과 외관에 항상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와 이런 데는 어떤 사람이 가려나 하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아 이분 뭐 제 조카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런 언니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네. 네. 소개해 보시죠. 어머라고 하는. 네. 네. 자, 와 들어가 보니 내부도 이름값 하더라고요. 네. 이름처럼 농노들이 고생하면서 바친 세금으로 쌓은 부를 가지고 공주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궁전같이 아기자기한 성들로 꾸며둔 카페였습니다. 아. 농노가 나오는 건 중세풍이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예, 예. 아, 중세 시대의 부도덕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네. 카페였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 여기가 왜 싫었나 했더니 네. 레이스인지 샤랄라한 베일로 좌석을 가려둔 맞아. 분리된 공간. 아유, 그거 위생상으로도 안 좋아 보여. 딱 봐도. 그렇죠. 네. 손님들이 앉도록 해둔 곳이었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자리도 좁고. 맞아. 자리도 좁아. 건너편에 언니들이 모션을 다 들려. 동감하고 있는데 UMC라는 게 더 웃기는 사람이야. 아 진짜 네. 정말 가시방석이었어요 저는. 근데 나가자고 안 했었어요? 나 들어갔을 때 아 야 여기는 내 취향 아니다. 야, 말은 했지. 아. 이 사람들은 카페 그런 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은 영생을 거기서 취하려고 그래. 이게 마치 그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아. 들어가면 영원히 안 나오려고 그래.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 왜 과제하기 좋은 곳이라고 추천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열고 의자는 편하더군요. 뭐 겉으로 불만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 점생이같이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냥 이왕 들어온 거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직원분께서 가져다 주신 메뉴판을 보고 저는 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뉴의 가격대가 저에게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농노는 손님이었던 거죠. 네. 좀 예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일 싼 아메리카노가 7, 8천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 갔을 그렇죠. 때가 10년 전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때 8천 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수고로움과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음료들은 아슬아슬하게 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그 커피값 정도 되는 가격에 밥도 잘 안 먹고 학생 그런 밥 먹을 일이 그렇죠? 어딨어요. 학생 식당이나 다른 싼 밥집에서 5천 원 정도 하는 백반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 물가 센 학교 나오셨네. 뭐 커피와 밥이 같은 건 아닙니다만 아, 그 당시에는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다르죠. 더 싸야지. 3천 원 하는 아메리카노도 가끔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 한국 참 이상한 거죠. 커피값이 밥값이 비싸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그 모임 때에도 돈도 아끼고 다이어트 할 겸 해서 점심도 저녁도 안 먹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 저는 빈속의 카페인. 그러니까요. 예. 저는 메뉴판을 보고 제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운다? 그래서 이런 분들 빈속에 너무 아까워서 막 파르페 막 이런 거 시키고 차라리 이 8,000원의 아메리카노면은 만원의 파르페 먹겠다. 이런 분들 아, 가끔 계시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네. 예, 예, 예. 메뉴판을 보고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 메뉴를 고르고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일 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으흠. 조금 기다리자 메뉴가 나왔고 다행히 아메리카노는 큰 컵에 담겨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농노의 태도죠. 네. 중요한 건 양. 네. 그리고 찐했습니다. 투샷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아하고 계세요. 극 좋아하고 계시죠. 게다가 더욱이 좋은 곳은 그러니까 아, 또 있어요. 네. 직원분께서 무료 리필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브라보. 네. 꽉 채워서 지금 빈속에 두 잔 드시게 생겼어요. 네. 슬슬 네. 결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샷 드시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돈이 매우 아깝기 때문에 이왕 비싼 커피를 시킨 김에 리필까지 해 먹어야지 하고 본전을 뽑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 이거 이제 신나게 먹기 시작하면은요. 네. 예, 아메리카노만한 컵에 에스프레소를 마시게 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매우 바보같이 점심 저녁도 안 먹은 빈속에 투샷 큰 잔의 아메리카노를 리필까지 해서 먹었습니다. 아하. 두 번까지 리필이 된다고 해서 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섯 개. 식스샷 드셨네요. 네. 네. 그렇게 나름 비싼 커피의 본전을 뽑은 거 아닐까? 속으로 만족하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아랫배가 살살 아파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정을 향해 다가갑니다. 네. 처음에는 참을만 했습니다. 그냥 커피 똥이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뭐 커피 땡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뭐
이건 삐처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게요. 네. 이걸 뭐 삐처리를 하기도 뭐하고. 제가 애매하게 읽을게요. 예. 네. 그냥 강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커피덩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커피덩이 아니라 설땡인가? 라고 제 머릿속에 대변의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뭐예요? 이건 이제 뭐 의학적으로 보면 내려간 거죠, 사실은. 안 좋은 똥을 싸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커피 X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그러게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게? 이뇨 작용이 좀 있긴 하잖아요, 커피가. 그래요? 근데 예. 네. 네. 뭐라고 해? 이뇨가 아니라 뭐 이설 작용이 있는 뭐라고 해야 돼? 그건 그냥 관장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뭐든지 여섯 잔을 마시면은 네. 네. 많이 먹어서 네. 밀어내는 수가 있어도 기능적 네. 설사라는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세균성이랑 바이러스성 설사가 아니라 네. 그냥 기능적으로 아 이건 너무 많이 들어왔잖니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수박 한 통을 수박 반통 정도를 한 분이 드시잖아요. 네. 그럼 그냥 다시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보세요. 네.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냥. 네. 이게 지금 큰 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식스샷에 지금 호가든 잔 그 있죠. 아, 아 예. 그런 예, 잔으로 예. 세 잔 드신 건데. 예.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잘못될 순 있죠. 기능적으로 그냥. 조원들에게 잠시 신뢰를 구한 뒤에 카페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앉았습니다. 네. 근데 설사라고 하기에는 뒤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 네. 네. 그런데도 배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는 마치 제가 진통을 느껴보진 못했지만 진통처럼 아프다 말다가 존나 아프다가 말다가 늘 반복했습니다. 이게 많은 임산부를 욕보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쁜 지금, 분이다. 지금 감히 네. 커피똥에 비유하는 거야. 지금 금방 애 아빠인 사람 읽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럼 이 순간에 막 라마즈 호흡을. 그때까지만 해도 배에 가스가 차서 장이 꼬인 건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카페에서 끙끙 안았습니다. 과제를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뭔가 약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조원에게 약국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8,0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걸으니까 더 아팠습니다. 밤이었는데 진짜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네. 거의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거의 울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사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위경련인 것 같은데?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고는 어떤 약을 주셨습니다. 네. 약이 뭐였는지 얼마였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쓰나요? 관장약이 올 수도 있는데. 입에 넣었으면 어떡해. 네. 너무 아파서 기억이 삭제된 것만 같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먹고 또다시 기어서 카페까지 갔습니다. 조원들에게 약국에서의 일과 위경련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아프니까 집에 가서 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아,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또 억지로 참아가면서 앉아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약발이 나오면 마약이죠. 그렇죠. 예. 결국 집에 가겠다고 조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내가 왜 욕심을 부려서 그걸 리필을 해먹은 건가. 이유를 모를 건 없죠 전혀. 과거의 나를 저주하면서 역까지 갔습니다. 아니 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고통을 비유하자면 에일리언 유충이 제 배 안에서 기생을 하다가 배를 찍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임산부에서 시보니 위버 선생까지 다 욕보이고 계신다. 그쵸? 배가 안쪽에서부터 찢겨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져서 저는 걷지도 못하고 길거리 한복판에 거의 엎어지다시피 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에 대자로 뻗지는 않았습니다. 아, 또 거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카페가 있던 곳은 주로 번화가니까. 네,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신음 소리를 흘리면서 엎어지면 주변에서 괜찮냐면서 물어보기라도 해줬겠지만 저는 운이 매우 나빴습니다. 으흠. 제가 엎어진 곳은 술집과 클럽이 넘쳐나는 홍대 거리 한복판이었기 아하, 때문입니다. 아하,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홍대 조속가시고 다 걸렸다. 익명이고 뭐고. 그러니까요. 홍대 거리 한복판. 그 어딘지 알겠어요. 아마 이렇게 클럽과 넘쳐나는 그 맞아요. 오거리 그쪽으로 네. 이제 내려오신 거죠. 네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지나가는 꽐라 3 정도로 인식되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겠죠. 가능하죠. 예예예. 예,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슥 긁고 지나가기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드리면 물까봐. 예. 정신은 혼미하고 아무도 도와주진 않고 너무 서럽기까지 해서 부모님께 전화까지 했지만 저희 집은 인천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오셔도 1시간여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전화해서 다 큰 딸내미가 아프다고 울먹울먹 거리는데 부모님께서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아... 심지어 앰뷸런스를 부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도저히 그것만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또 왜일까요? 트위터 같은 데서 홍대 앰뷸런스 떴던데 어떤 여자 쓰러진 듯 RT 부탁드려요. 하고 제 사진이 올라오는 꼬라지는 도저히 못 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분은 트위터를 안 쓰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RT 부탁을 할 상황은 아니에요. 네. 실력 갔는데 뭐하러 RT를 부탁합니까? 트위터에서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RT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없어졌을 때 RT를 부탁할 수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쓰러졌는데 네. 그 상황에서 RT를 한들 다들 그렇죠. 보고 즐긴들 뭐합니까? 네. 제 사진이 올라오는 꼬라지는 도저히 못 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 사진은 찍힐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네. 아니, 힘이 나오는 거는 나오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힘만 나오는 거죠. 그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근처 구석에 지구대가 있다는 것을 제 잠재 기억 속에 끄집어내서 네. 몸을 질질 끌면서 근처 지구대까지 기어가다시피 걸어갔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언덕의 중간에 그 카페가 있었고 네. 살짝 중간에 길에 삼거리 어디 쪽에 언덕이 또 있어요. 더 올라가는 길이. 네. 그럼 그쪽에 아마 파출소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그렇다면 그 파출소 옆에는 민들레 영토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들레 영토에서 공부를 했으면은 네. 차라리 라면도 먹고 갑자기 광고성 그게 됐지만 그러네. 네. 그게 아마 석교 예술 실험센터 그 바로 옆에 네. 네. 지구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번화한 거리를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네. 지구대에 도착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죠. 순찰 중. 불만 우리가 표절... 말이죠. 네. 예, 아,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네. 경찰에 투입되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네. 예. 불만 켜져 있고 평소에는 비워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으흠. 지구대 앞에 붙어있는 직통 전화를 이용하면 근처에 위치한 좀 더 큰 지구대에서 출동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아마 시스템이 바뀌었을 거예요. 최근에. 예, 예, 예. 그렇게 전화로 경찰분들께 울먹이면서 사정을 설명했고 경찰분들은 친절하게 조금만 참아라 금방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 이거는 결국 앰뷸런스를 부른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119. 왜 굳이 기어가서 안 계시는 경찰분들. 경찰분들은 치료를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앰뷸런스를 타는 건 쪽팔리고 경찰차를 타는 건 안 쪽팔리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스웩인가요? 아, 스웩이에요? 네. 그렇게 지구대 앞에서 또 쭈그리고 앉아 경찰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그때는 1초가 1시간 같았습니다. 아플 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시고 끙끙 앓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시면서 근처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119가 하는 얘기죠? 아니면 앰뷸런스는 심지어 곧바로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차를 처음 타고 사이렌을 울리며 홍대 그 사람 많은 길거리 한복판에 경찰차 뒷자리에 타서 가로질러 간 것입니다. 보통 그건 이제 싸움 났을 때잖아요. 네. 클럽 골목에서 경찰차 사이렌 나오면. 그때에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인지 넋이 나가서인지 실실 웃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은 들으면서 실실 웃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면 그런 경험은 아무도 못해볼 것 같았습니다. 사실 비슷한 후기가 올 거라는 감은 있어요. 자기도 홍대 근처에서 사이렌을 울려봤다. 그렇죠. 설사 때문이었다. 그렇게 근처 병원에 응급실까지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배의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진심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네.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명예를 위해 불렸는데 명예가 다 무너진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의료진이었으면은 네. 이해가 빠를 수도 있죠. 네, 아,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뭐 가끔 이제 있고. 금방 아파질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저희 또 의무가 하니까 괜찮아 네. 이럴 수 있죠. 근데 경찰은 안 아픈데 그럼 장난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구속. 찰컹, 찰컹. 그러니까 이게 앰뷸런스 쓰면 안 아파져도 의학적으로 조언을 듣지 장난이라고 의심을 하실 리는 없거든요. 아, 그쵸? 가장 큰 문제였군요. 네. 앰뷸런스 부르자는 것. 네. 네.
그것도 그럴 것이 배가 아플 때부터 카페에 있을 때 생으로 아른 것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고 약국에서 약까지 먹었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돌아서인지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럴 만한 때인 거죠. 시간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알 수 있죠. 네. 좋은 약을 먹었을 것이다. 약사님한테 감사할 겁니다. 네. 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만약 응급실에 가게 되면 그렇죠. 아마 배가 거의 다 나을 것 같은데 멀쩡하게 병원으로 가면 경찰분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경찰분들이 막 그 앙심을 품고 의료진들에게 그렇죠. 개복을 해보자. 뭐 안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설마 허위 신고 같은 걸로 처벌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이 딱 경찰을 부른 거에 대한 어떤 네. 네. 아씨 왜 좀 더 아플 것이지 지금 가라는 거야 등 뭔 햇님 같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네. 경찰분들께서는 앞자리에서 계속 괜찮냐. 그렇죠. 조금 더 있으면 도착할 것이다라고 저를 계속 위로해 주시고. 경찰분들 진짜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배는 거의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저는. 아까부터 이분에게 계속 중요한 것은 자존심입니다. 명예예요, 명예. 계속 은근한 신음소리를 흘리며 뒷자리에 엎어져서 아픈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중을 생각해서 너무 티는 못 내고 네. 아예 이러면서 이제 네. 네. 가끔 필요 없는 오바를 하면요 그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병원 응급실까지 갔는데 경찰분들이 저를 내려주시면서 혼자 걸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때 배의 상태는 아까 커피똥 정도의 고통까지 사라진 상태였고 아 이제 멀쩡. 네. 네. 경찰분들께 감사하다고 신음 섞인 인사. 아.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린 다음에 최대한 아픈 척을 하면서 몸을 질질 끌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저 서스펙트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다리는 왜 저러요?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난 왜 바쁘신 분들을 불러서 경찰차까지 탄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배가 다 나았는데 응급실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니 그죠 망한 분 또 있죠 저기 인천에서부터 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출발하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8천 원이 아까워서 지금 네. 부모님 기름값 국민의 세금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소비되고 있어요. 저는 진이 빠져서인지 아까까지의 고통과 그 소동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한참을 멍하니 병원 의자에 앉아서 멍을 때리다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근처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전복죽을 사 먹고 이게 최고로 청취자 여러분 다들 그런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위급 상황이라서 네. 언제나 되게 심하게 쪽팔리다고 생각하죠. 그 직후엔 배고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자신을 속일 수 이게 약간 쪽팔리기 때문에 네. 분명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죽을 사 먹는 거예요. 갑자기 햄버거 먹으면 너무 스스로가 뭐랄까 가증스러운 거죠. 낙지덮밥을 네. 먹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호박죽 이런 것도 아니에요. 소고기죽도 아니고 전복죽 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그렇구나. 전복죽을 사 먹고 아버지의 그렇구나.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배가 나아지기도 했고 응급실 비싸다는 생각에 돈도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진료는 안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에일리언 부하의 고통이 위경련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름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고통을 주고 떠난 일은 경찰분들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도 함께 주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저를 태워다 주셨던 경찰분들 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측컨대 그 카페가 영업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네.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익명은 잘하는 생각이다. 네. 네. 꾀병 아닌 꾀병으로 바쁜 시간을 뺏었던 것 아직도 깊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간을 뺏었죠. 네. 그때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쓴 거 다시 읽어보니 재미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용은 왔다 갔다 하네요. 경찰분들께 잡혀갈 것만 같네요. 그렇습니다. 동인천역을 가려다가 네. 징역을 갈 네. 상황에. 네. 익명인데 잡혀가진 않겠죠? 지루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우리는 범위를 매우 좁혔죠. 네. 신촌에 있는 모 대학 네. 조속과의 졸업생들을 뒤지면 네. 이 사람이 있다. 네. 네. 요파시 정주행 끝났으니 이제 그하실 역주행도 하려고요. 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알찬 방송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졸전 준비하는 미드생 화이팅. 네. 본인도 지금
절전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카페 이게 3학년 때니까 작년이라고 하면 그 카페가 없어진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네네. 저는 그 뒤에 네. 그 카페에 데려간 여자를 찾아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따라서 연애를 하느라도 그 카페에 갔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네네. 네. 네. 그때 한때 붐이 일었어요. 레이스를 치렁치렁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카페들이. 그렇죠, 그렇죠. 난 자꾸 왜 비위생이 떠오르나 몰라. 아, 그렇죠. 그런 카페들이 상당히 많았다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그때는 정말 여학생들의 찜질방 혹은 뭐 전쟁 대피소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인구 밀도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한쪽으로 쭉 앉는 카페도 한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그 기차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프라이버시가 더 보장이 되거든요. 어... 뭐 이렇게 니은자 구조로 돼 있다거나 좌석들이 네. 그 뭐 미음자로 돼 있다면 서로가 서로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기차 열처럼 주르륵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약간 이제 그럼 뭐... 왠지 한 가운데 관리자가 돌아다니다가 막 채찍질하고 딴짓한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류의 카페들도 한참 유행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커피를 많이 즐기지 않아서 네. 나와서 만날 때도 카페를 가거나 이러진 잘 않아서 그런데 네. 사실 카페의 어떤 변천사도 사실 상당히 재밌는 아 그래요?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연에 두 개의 이제 중요한 분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어머 하는 언니. 저는 이제 저도 이거 공감 못 한다고 말 못 하는 게 그 대학교에서 2학년 때. 딱 기억나요. 2학년 때 첫 번째 MT였어요. 네. 저는 학부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2학년 때 제가 있던 학부는 2학년 때 전공을 받았어요. 제가 다닐 때는. 네. 그리고 2학년 때 국문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또 국문과에 배정을 받은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봤어요. 이제 첫 번째 총 MT 때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죠. 나중에 못 볼 사람들이래. 네네. 그들 중에 바비 인형 같은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옷도 어떻게 이렇게 다림질이 잘 돼 있어요. 그게 놀랍더라.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그거지만 네. 어쩌면 저렇게 곱게 입었냐. 그러면 이제 저는 편을 가르죠. 머릿속에서. 우리 부류는 아니구만. 야,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데 충격을 받는 거야. 라면을 안 끓인 걸 부셔먹다니. 그걸 처음 봤다는 거야. 아,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네. 어머 어떻게 라면 안 끓이고 먹을 수 있어. 근데 생라면을 먹는 거야. 네. 우리 너희는... 옆에 이제 착한 친구는 어.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앉았어. 그게 설명할 문제야? 뭐 어떤 사람도 설명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단 말이야. 네. 보면서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언니일 수도 있죠. 여간에 그런 언니든 오빠든 존재한다는 것과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노를 잘 못했다. 그렇죠. 이게요 진짜 나중에 사회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넉살이 있는 친구들은 네. 대학교 때 자기 돈 없으면 돈 없다는 얘기 합니다. 그렇죠. 살짝 뒷담가도 돈 없다는 얘기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생길 때 쏘면 쏘지. 하긴 이제 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버릇이 바뀌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없다 안 된다 네. 이 말 한번 못했다가 네.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부모님의 교통비를 축낸 이야기였어요. 네. 네. 이분께서는 어쨌든 홍대 앰뷸런스 떴던데 여자 쓰러진 듯 발티 이거 하나 때문에 네. 사실은 경찰서에 가서 어떤 사람이 반야 이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본의 아니게. 그분이 입장에서는 자수해서 경찰차 타고 한 사람밖에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어서 경찰서에 가서 네. 전화를 해서 경찰차가 오니 타고 갔다. 아, 그러면 이렇게 알지가 되겠죠. 방금 나 어떤 여자가 자수해서 경찰차 타고 간 거 봤다. 그리고 밑에 이제 멘션. 그 사람 기어가지 않았냐. 그렇죠. 그럼 밑에 멘션. 앞에 그 전에 한 시간 전에 여자들 둘이 싸웠는데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을 죽인 것 같다. 그 여자인 듯. 그러니까 한 사람을 끝내고 네. 나머지 한 사람이 자수했던 것 같다. 네. 아, 아무튼 네. 경찰차를 타고 잠깐 병원까지 경찰차를 타고 전복죽 먹으러 간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병원 근처 편의점의 전복죽이 맛있다더라. 과제를 띵까고 그렇죠. 전복죽을 먹으러 간 거야 결국은. 근데 너무 머니까 경찰차를 타고 가서 아버지 차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온.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싫어하는 그 무위 도식 선배보다 훨씬 더 공주 공주과에 속했던 사연이었습니다. 과제하기 싫다고 공차차를 국가로부터 얻었다고 전복죽을 먹은 뒤에 인천에 있는 엄마 아빠를 불러서 곱게 있는 엄마 아버지를 불러내가지고 무사 기가 이런 천하의 몹쓸 분의 네. 사연을 여기까지가 오늘의 조땜이 묻어나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